n 제곱 마이너스 8n 제곱 플러스 4의 값이 소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n을 모두 구하여라. 자, 이건 두 개가 있겠죠. n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, n 제곱 마이너스 2 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, 가운데 이게 생기는 게 4n 제곱. 이는 마이너스 4n 제곱. 자, 이렇게 요거 맞춰줘야 되니까, 되려면 4n 제곱에서 마이너스 8n 제곱 되려면 마이너스 12n 제곱. 자, 유리수 범위에서 합차가 안 됩니다. 자, 마이너스 4n 제곱이 되면은 마이너스 4n 제곱. 이거 되죠. 유리수 범위에서 4n 제곱이 2n 제곱이니까. 이렇게. 2n 제곱이니까. 자, 위에는 안 되고, 그럼 아래 거는 합차 n 제곱 먼저 적읍시다. dx 더하기 n 마이너스 2. dx 이제 빼줘야 되잖아요. n 제곱 마이너스 2n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죠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소수가 되려면은 한쪽이 어느 하나가 1이야 반드시 돼야 되겠죠, 그죠? 그 곱하기 여기가 이제 여기도 물론 이는 소수가 돼야 되고, 첫 번째, 두 번째, 이가 소수면 이가 1이 돼야 되겠죠. 자, 두 번째 봅시다. 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2는 1이라 해봅시다. 그러면 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3은 0이 되죠. 자, 이건 n 플러스 3, n 마이너스 1이 되는데, 0이 되는데, 여기서 n은 마이너스 3 또는 1이 됩니다. 마이너스 3을 이제 대입을 해봅시다. 대입을 해보면은 81, 98이 72, 플러스 4가 되고, 이러면은 9, 9 더하기 4, 13. 소수가 되죠. n은 1일 때, 1 마이너스 8 플러스 4는 마이너스 3. 자, 이거 마이너스 3 되면 안 되죠, 그죠? 소수가 안 되죠, 그죠? 자, 이거는 안 되죠. 그러므로 n은 마이너스 3이 하나 됩니다. 자, 두 번째. 자, 이게 1이 될 때죠. n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는 1이 될 때, 1이 좌변을 이용하면은 n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, n 마이너스 3, n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. 자, n은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자, n은 3일 때 한번 봅시다. 3이면은 81 마이너스 72 플러스 4는 13, 이거 되죠. n은 마이너스 1일 때1 마이너스 8 플러스 4는 마이너스 3, 이거 안 되죠. 자, 소수되는 이거. 그러므로 n은 3이 되죠. 됐죠? 그러므로 정수 n을 모두 구해냈죠? 3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.